태양절에 즈음해서 여러 나라 신문들이 기념글들을 게재했습니다. 마자르 신문 서버치아가는 태양절이라는 제목의 기념글에서 김일성 동지께서는 시리와 인류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고 계신다고 강조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생애와 업적을 연대별로 소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신문 국제일보는 김일성 광장 주석단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진을 모시고 특집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신문 데일리 모니터는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을 모시고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 김일성 이런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 마운돌스를 맞으며 회양군안의 여러 단위들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사기 단위에 깃든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영도 업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 54, 1965년 5월 몸소 이곳 구운을 찾으시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뜨거운 사랑과 운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당시 군 식료 상점을 찾으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근로자들에게 공급하는 식료품의 가지수와 공급 정령을 알아보시고 영양가 높고 감 녹은 식료품을 더 많이 가공해서 공급할 때 대하여 교시하셨습니다. 군 보안서에 들리신 경의하는 장군님께서는 보안원들은 인민의 생명재산을 목숨 바쳐 지키는 참된 인민의 보안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어버이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께서는 강돈리와 포천리를 찾으시고 지대적 특성에 맞게 농촌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켜 알곡 소출과 현금 수입을 늘릴 방도를 밝혀주셨으며 독창적인 분조관리제의 시범을 창조하셨습니다. 자기 단위에 있던 절세 위인들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되새겨보며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높은 사업 성과로 경의하는 장군님의 선군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감으로써 선군 시대의 국민적 의무를 다해갈 결의로 가슴 불태우고 있습니다. 3대 혁명 불근기 경년 애국사이다 공장에서 연혁 소개실을 잘 꾸려놓고 이를 통한 교양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혁 소개실에는 1961년 5월 1일 공장이 조업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나날에 어버이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을 돌려주신 가슴 뜨거운 사연들과 혁명 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공장이 이룩해온 자랑찬 성과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연혁 소개실을 통한 교양은 특히 새로 들어온 종업원들 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몸소 공장에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산 공정을 하나하나 돌아보시면서 수도 시민들에게 맛좋고 시원한 청량음료를 더 많이 생산 공급할 때 대한 방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신 가슴 뜨거운 사실들을 되새겨보면서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 깊이 새겨안고 있습니다. 이곳 종업원들은 연혁 소개실 참관을 통해 공장이 걸어온 자랑찬 역사를 잘 알고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모두가 선군시대의 영웅이 되어 국민적 의무를 다해갈 결의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대한친선유리공장 건설에 돌진 나선 조선인민경비대 문형선 소속 부대 군인 건설자들이 공사에 필요한 자갈 생산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수만 립방미터의 자갈을 보장해야 할 과제를 받아하는 군인 건설자들은 공장 건설에 불러주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할 불타는 일념 안고 자체로 자갈 원천을 찾아내서 하루에 수백 립방미터의 자갈을 생산해서 건설장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선군 혁명 총진구를 힘있게 벌려 뜻깊은 올해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기 위해 군인 건설자들은 파쇄기의 만보화를 보장함으로써 매일 맡겨진 자갈 생산 과제를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 창군 예순돌과 조국 광복 예순돌을 빛나는 노력적 선거로 뜻깊게 맞이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는 총진철도국 총진기관차대에서 기관차들이 실동률을 높이는 데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기관차대에서는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규율을 세우고 승무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서
그들 모두가 높은 국민적 자각과 열정을 가지고 맡은 일에서 혁신을 일으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의 힘으로 저륜물 생산 기지를 훌륭히 꾸려놓고 기관차 수리에 필요한 저륜 제품들과 여러 가지 공구, 지구들을 만들어 기관차 수리에 널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기술력 진안들을 받아들여 전동기 수리 시간을 앞당기면서도 그 질을 개선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작업 방법들을 도입해서 매일 수리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인민군대의 사상 관점과 투쟁 기풍, 생활 방식을 따라 배워 선군 혁명 총진군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 나가고 있는 때에 평양 칠감공장 지배인 김상명 동무는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대오의 앞장에서 정오분들을 혁신으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배인 김상명 동무는 인민군대 지휘관들의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을 구현해서 최근 연간에만도 공장 자체의 힘으로 원료 기지를 확보하고 지방 원료를 이용해서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놓았으며 초미 분쇄 공정을 새로 꾸리고 실감 생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 조직의 지도 밑에 정오번 모두가 언제나 모든 것을 불가능을 모르는 인민군대의 혁명적 군인 정신으로 투쟁하도록 불러일으켜 짧은 기간에 공장 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고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칠감공장이 자체로 현대적인 설비들을 일식으로 마련하고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어려움도 있었고 난관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민군대의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 배워 모든 애로한 난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 공장 안에는 각종 창의관 명수들과 고급기능공들, 영유의 혁신자들이 수많이 배출되었고 2중 3대 혁명 붉은기를 수여받는 자랑까지 떨치게 되었습니다. 성과의 비결은 우리 일꾼들이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의 투쟁정신과 일본세를 그대로 당정책관철에 구현해 나갈 때 못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주의 총연당 중앙위원회 서기초 호위 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 총연당 대표단이 11일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신 경연인 수령님에 대한 다음없는 경모의 마음을 안고 만경대 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 역사와 혁명적 가정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어 있는 사정물들을 깊은 감동 속에 돌아보았습니다. 손님들은 만경대 방문을 기념해서 옛집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최근 미국이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운운하며 남조선강점 미군에 대한 침략 무력 재편성 노름을 벌면서 조선반도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의 위험성은 우선 남조선강점 미군에 보다 포괄적인 침략적 사명을 부여해주는 한편 남조선에 대한 영구강점을 합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남조선강점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남조선인민들은 동북아시아 패권 노린 주한미군의 지역군화 반대, 한미동맹 반대의 구호를 외치며 미군 철수 투쟁에 과감히 떨쳐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통신신문이 미제 대조선 압살 책동이 날로 노골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한 대답들을 보도했습니다. 1일 쿠바의 프렌사 라티나 통신은 우리나라 외무성 대변인이 우리 최고 수뇌부에 대해 부시가 또다시 험담을 늘어놓은 것을 강력히 규탄한 대답의 요지를 전했습니다. 통신은 대변인이 부시는 세계의 독재자이며 조선은 부시 집권기간 핵 문제의 해결도 조미관계의 어떠한 진전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4월 26일 프랑스의 AFP 통신은 조선이 제재를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하면서 미국이 핵 문제를 가지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시키겠다고 우리를 또다시 위협해 나선 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외무성 대변인이 기자의 질문에 한 대답에 상세한 요지를 보도했습니다. 방글라데슈 신문 굿모닝과
파이낸셜 익스프레스 사일부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기 나라를 테러지원국이라고 걸거든 미국을 규탄 이런 제목으로 2일 우리나라 외무성 대변인이 기자의 질문에 한 대답을 게재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